이제 사람들이 다 나를 남자로 의심을 한 거야. 갔는데 반응 어땠어요? 좋죠, 반응. 그리고 나 처음에 KOR 숙소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. 왜요? 아, 너무 헝그리한 거야. 아, 좀 그런 거야. 그러니까 나는 뭐 어쨌든 여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막 있는데 막 누나 화장 안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. 기분 상하더라고요. 나 은근히 소심하거든. 예. 그러면 그때 이제 아 이거는 못하겠다고 감독님한테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냥 오케이 승인이 나신 거예요? 집에서 할게요 이렇게. 그러니까 감독님도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전태규 선수가 유독 여성들 이제 여성 게이머들한테만 좀 잘했다 이 피셜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입니까? 태규가 보니까 저한테만 막 뭐라고 하고 다른 여자애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.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? 그 어렸을 때 일부러 좋아하는 친구한테 장난치잖아. 아, 그건 아니고 나는 그냥 진짜 친누나 같은 느낌이고. 아, 너무 친하니까. 네, 뭐 제가 이제 제일 오래 되기도 했고 다른 애들 이제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들었나 봐. 그러니까 이제 걔네한테 조금씩 뭐 이렇게 잘해주더라고요. 꼴보기 싫었지. 태규랑 저랑은 이제 약간 티격태격하는 관계? 근데 티격태격하다가 한 번은 뭐 예를 들어 감정이 진짜 상황 에피소드 이런 건 없습니까? 서로 그런 건 없이? 네, 그런 그렇게? 건 없었어요. 근데 태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누나는 상문이랑 재욱이 형만 좋아했잖아. 아유,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름 서로의 서운한 게 있었는데 저는 뭐 두루두루 다 좋아했는데 태규가 저를 깠을 뿐이에요. 약간 막 이렇게 좀 누나 뭐 오늘은 다크서클이 화장이 안 먹었니? 뭐 옷이 안 약간 이런 식이야. 원래 근데 상문이랑 재욱이는 항상 누나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고 예, 항상 맞아. 그러니까 너무 귀엽잖아요. 이제 그런 거지 뭐 누가 더 좋다 이렇게 이건 아니지. 근데 태규가 정이 많아요. 아 맞아요. 네. 정은 진짜 많아요. 그리고 태규랑 진짜 막 KOR 어려울 때부터 같이 행사 다니고 태규랑 정이 제일 많이 들긴 했죠. 맞아요. 안전토스로 진짜 유명했죠. 그 당시에 이제 강민영님이랑 결승전도 하시고. 그렇죠. 네. 그때 잘생겼었잖아요. 그리고 태규 형 잘생겼어요. 아니 원판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. 그 형이. 원판이 좋대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연습 생활을 할 때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합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부 랭킹전에 이런 걸 참여를 하잖아요. 어땠어요? 잘하더라고요. 확실히 잘하고 애들이 랜덤 다 잘해요. 맞아. 그러면 맞아. 이제 뭐 타종적으로 해주고 저랑 연습을 해주고 나중에 조금 미안한 거야. 애들이 사실 대회나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숙소에서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사실 걔네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며칠 뭐 올해는 못 있었으니까 근데 되게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저그 막 그때 찬수랑 막 있었으니까 걔네들 찬수랑도 엄청 유명했죠. 재욱이도 많이 연습 많이 해줬어요. 왜냐면 재욱 제가 지수랑 뭐 예를 들어서 대회가 있다 그러면 재욱이가 테란이니까 테란으로도 해주고 뭐 토스로도 해주고 저그로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. 그럼 숙소 내에서 가장 친했던 사람은 일단은 뭐 신상문이랑 차재욱 선수? 태규랑 뭐 주진철은 뭐 코치였으니까 뭐 그 정도. 그러면 혹시 반대로 좀 사이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. 감히 저한테 감히? 아 큰일 나죠. 예, 나이 차이도 우선 사실 있는 데다가 여자이기도 하고 예, 아무도 함부로 못하죠. 함부로 못 하고 그나마 태규가 그냥 뭐 티격태격 하는 거 뭐 그 그런 거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나이 차이도 엄청 있으니까. 많이 나고 예 그렇죠. 그럼 막 혹시 그 어린 애들 중에서 그런 있잖아요. 왠지 애기 선수들 중에서 막 고백하거나 없어. 아 진짜로 지켜주지 말고 아니 같은 팀에서요? 네. 다른 팀 아니야. 다른 팀 얘기 한번 해주세요. 안 밝혀도 됩니다. 아 다른 팀 얘기 한번 해주세요. 아니 없는데 저는 이제 보통은 애기들 말고 약간 또래. 뭐 또래나 뭐 코치, 뭐 감독진, 뭐 요 정도. 거기서 이제 뭐 그쪽 이제 게이머 생활한 그 중간에 되게 오랫동안 남자친구가 있었고 게이머도 같이 했으니까 다 한비 뭐 스타즈에서도 다 알고 공공연하게 다 알았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연락이 좀 3명 정도. 3명 정도. 지금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네. 다른 얘기? 저랑 네임길드라고 하셨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제 네임길드에
엄청 친했던 동생이 있어요. 마루네임. 마루네임? 저 아이디는 완전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걔가 이제 되게 어렵고 나이 차이도 많고 저 스파링 많이 해줬거든요. 잘했어요. 저그도 잘하고 테란도 잘하고 저그가 주종인데 저랑 게임 네, 같이 되게 많이 한 동생인데 뭐 도와주면 제가 도토리 주고 밥 사주고 막 이랬거든요. 도토리? 한 1년 반 전쯤에 만났어요. 카카오톡에 생일 뭐 이렇게 떠가지고 걔가 나한테 스타벅스 7만 원 쿠폰을 보내더라고요. 그럼 좀 센 거잖아. 오랜만에 7만 원을. 그래서 내가 많이 컸네? 약간 이 생각을 한 거야. 그래갖고 야 뭐 마루야 뭐 너 잘 지내? 그래서 뭐 KT 롤스터즈 코치래. 그래갖고 잠실에서 만나기로 했어. 밥을 먹자고 했어. 아 오랜만에? 네 그때. 근데 얘가 아우디를 끌고 온 거예요. 이야. 무슨 일이야? 막 이랬어 내가. 그냥 뭐 막 야. 막 이래요. 여기 내가, 있는 느낌으로? 어 그래서 너 성공했냐? 이랬어. 그랬더니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뭐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너 차는 뭐 샀어? 막 이랬더니 리스야 할 거야. 뭐야 차? 그래서 누나가 10년만 더 늦게 게임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막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. 옛날에 비해 요즘이 훨씬 더 요것도 그렇고 뭐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고 아프리카 방송도 예전엔 저는 막 온 게임넷에서 아프리카 방송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. 너 급 떨어진다 뭐 이런 뭐 종미야 너 아프리카 나가지 마. 맞아, 맞아. 그러면서 막 걔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연봉이 예전이랑 완전 다르대. 아예 다르. 진짜. 누나 딸 둘이지 이러는 거야 나한테. 아들을 낳았었어야지 이러는 거야. 그렇게 시키게 누나 피를 좀 가지고 아들을 시켰어야지. 요즘에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막 온대요. 그렇죠. 왜냐면 고등학교 하니까 운동선수랑 거의 비슷하고. 그러니까 나도 조금 늦게 게임을 했었어야 됐나 뭐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. 옛날에 그 포유 숙소 운영했던 분도 계시거든요. 그분도 감독님까지 제가 알기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그 관계자들이 다 잘 되고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막 돈도 못 받고 헝그리하게 하다가 정말 거의 20년을 게임에 몸바친 거잖아요. 맞아, 진짜 20년. 그래서 나는 승민이도 잘 된 게 나 진짜 너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고. 한 자리 달라세요? 어떻게 달라 그래? 그래가지고 그런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알기로 KOR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빡셌다 악패습이 좀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실제로 그런 거 좀 있었던 거 본 적이 있는가요? 없었던 거 같은데. 아 숨어서 했구나. 그랬나 봐요. 그건 어때요? 신상무 선수와 김창희 선수가 초반에 이제 좀 신경전이 있었다는데 혹시 그거는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? 창희가 상무님한테 뭐가 됐었나? 왜냐면 게임은 창희가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. 창희가 되게 센스가 있어요. 맞아요. 게임 되게 네. 좀 약간 상대방 열받게 하면서 잘하는. 맞아 맞아. 진짜 상대방 짜증나게 네, 짜증나게 사실 보면은 창희가 조금 더 센스는 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상무니는 묵직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둘이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가 있는 거지.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명 감독님이 데리고 오셨잖아요. 네. 연봉이나 이런 거 줬습니까? 온게임넷에서는 조금 있었어요. 조금 근데 있었고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근데 그 대신 온게임넷에서 저를 방송을 많이 시켜줬죠. 약간 한밤의 TV연의 컨셉으로 e스포츠 정보를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줘서 주는 뭐 그런 거에서 제가 이제 리포터로 나간 거예요. 잘 어울립니다. 처음으로. 저는 사실 게임밖에 안 했는데 뭐 아나운서 출신 뭐 리포터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거야. 생방송이었어. 그리고 심지어 아 진짜 녹화 방송이 아니야? 네 생방송이었어요. 첫 방송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. 생방송인데 그래서 말을 잘 못했어요. 그런데 갑자기 PD님이 나보고 이번 주 쉬래. 알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 온 거예요 그날. 야 종미야 너 오늘은 너 왜 안 나와? 이러는 거야. 오늘 쉰다고 했는데? 이런 거야. 그거 봤다? 다른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. 거기서 약간 되게 상처받았어요. 진짜? 네. 솔직하게 말해. 말을 하면 솔직히 난 게이머니까 상관없거든요.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그날 이렇게.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래 갑자기 하다가 이제 전 안 했죠. 에, 원래 그래서 한동안 안 했어요. 방송을 아예. 한동안 쉬었다가 아이러브스타라는 또 방송이 생긴 거예요. 거기서 소림이 언니랑 저랑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약간 객원 MC같이 이제 살짝 수저만 얹으면 되는 그런 자리를 맡은 거예요. 그 게임도 한 판씩 해요. 그러면 이제 배틀레 게임 들어오면 그냥 게임 해주고 그러면 막 게임하는 것처럼 하다가 막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원킴네 PD님이 너 혼자만의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봐라. 그래가지고 또 기획을 해주신 거예요? 네 혼자 한 게 라이브 배틀. 오. 네.
온 게임은. 그거 반응 폭발. 그게 이제 완전 대박 났죠. 네, 그걸로 그때 제가 네이버 검색 순위 1위했어요. 라이브 할 때. 지금의 개인 방송 같은 느낌이었던. 그렇죠, 그렇죠. 라이브로 뭐 그러면 제가 1대1 뭐 무슨 방으로 뭐 만들 테니까 그러세요. 비밀번호는 뭐 제 생일입니다. 뭐 약간 이런 식이야. 그래서 막 들어오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때는 저도 방송도 너무 재밌었고 그걸로 이제 하면서 이제 방송을 좀 많이 했죠. 좀 체감이 났습니까? 그 프로그램의 인기 실감이 좀 났어요? 어디 가면 막 알아보고. 진짜로? 그리고 막 이렇게 식당 가면 나 나와 있고 막. 그때 보니까 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네. 저랑 되게 친한 온게임네 PD님이 계셨어요. 네. 근데 그 PD님이 처음으로 뭔가를 시도를 한 거야. 자기 혼자? 네 아프리카 방송 같은 대회를 연 거예요. 혼자 주은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해설을 했고 장진수도 있었다. 장진수 잘 지내나? 장진수 씨가 그때 저랑 방송 많이 했거든요 온게임에서. 그래서 세 명이 이제 해설을 한 거예요. 제가 센터고 이제 주은, 장진수 이렇게 있는 거야. 근데 그게 인터넷 방송이잖아요. 근데 막 그때도 주은 감독님은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아, 맞아. 그거 편하니까. 인터넷 방송 때 너무 잘해. 진짜. 아, 진짜. 너무 재밌어. 그 막 그때 누가 이겼는지 뭐 막 그런 내기를 해요. 막 셋이서. 그럼 막 대머리 가발 쓰고 막 우리가 막 아, 약간 애능 그런 섞어서 애능 섞어서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망했죠. 그게 왜 왜냐면 너무 시대를 빨리 약간 그치. 앞서갔던 거 같아. 지금이었으면 훨씬 편하게 재밌게 해가지고 그게 아마추어 대회였어요. 그리고 네.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망했었는데 그때 힘들어하던 PD님과 주은 감독님이 그 대머리 가발 쓴 거 그러면서 우리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그때가 좀 기억이 많이 네, 재밌었어요. 왜냐면 고생을 했으니까 같이 엄청 고생했어요. 막 진짜 100명이 뭐야 막 10몇 명 막 하면서 온게임네 위에서 너 이제 뭐 이거 그만해라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 PD님 온게임네 그만두셨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때 여러 예능을 이제 출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.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이상형을 그 당시에 누구 뽑은지 기억나세요?